그 해반탐구 국장짓을 하면서 그저 한 2만 불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종잣돈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중기옥 동안동에 또 아파트를 35층짜리를 또 건설을 해요. 동시에. 아, 건설 주도하다 나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 가서 나를 그 전망적으로 무역회사 사장으로 하는 것을 토론해요. 저하고. 그래서 중국을 첫 출장을 나가게 되는 거죠. 2014년도에 또 중국을 나와요. 청도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아, 진짜로?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게 됐냐면 북한에는 중앙기관 사람들한테는 보위원이 동행을 하질 않아요. 대표단이. 믿는 거네, 예,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신임이 그만큼 큰 거죠. 둘이 갔는데 청도를 딱 갔어요. 그래서 무역회사를 당장 이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장 실체에 대해서 예의를 하고 설비 계약을 좀 맺을까 해서 간 거죠. 뒤로 가서 만났어요. 제가 그 카달로그 그 정보를 통해가지고 전화도 하고 그거 찾아간 거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자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통역도 없으니까. 쉽게 네. 말해서 광고를 보고 가신 그렇죠.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한테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역 좀 해달라. 아하. 오늘 식당에 갔는데 한국글이 딱 있는 거예요. 야, 차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지는데 어쩔 수 없죠. 이분들하고 사업회의는 해야 되겠는데 가서 식당에 가서 방에 딱 앉았는데 그 젊은 분이 딱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듣는 순간에 아니 얘 이거 남자선이라구나. 우리 인사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그렇지. 가슴이 철렁한 거죠. 야, 이거 우리가 나가야 되나 이거 말아야 되나. 그다음에 거기서 잠깐 생각을 가정. 야, 이건 나가기는 너무나도 이거 좌석이 안 되고 또 있자니까 이거 또 훗날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중국에 나와서 한국인과 만나서 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간첩으로 몰리죠. 야,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대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나더라고요. 야, 북한 하겠어? 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야, 너 북한 하겠어? 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전 사람들 하게 되면 적이잖아요. 미국 적보다도 미국 식민지 줏대도 없고 주견도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 쟤네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깎으러. 누가 누굴 불쌍히 생각해? 그렇죠. 그리고 적이잖아요. 첫전 연수. 적이니까, 야, 북한 하겠어? 하니까. 어떻게 부르랍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분은 마지막까지 예의를 전칭을, 갖추죠. 전칭을 쓰는데 나는 진짜 이 조선인민들의 긍지, 그 우월감, 이게 넘쳐가지고. 그때까지 긍지 생각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에, 야, 북조선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북조선이라고 할게요. 대화를 하는데, 나 통역을 거쳐서 대화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지 난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분명히 말은 통하는데. 예, 통역을 하는 거 들으면서, 야, 저놈이 우리 철천지였어 계급이 원수인데, 똑바로 그 했을까? 통역을 해볼까? 전달했을까? 저 새끼가 우리 골탕 먹이지 않을까? 저 북한 새끼들 골탕 먹으려고 일부러 또 대화를 이렇게 허투루 끌고 나가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어떡할까? 나는 어떡하니? 우린 돈 갖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분들한테 구걸을 하나 나갔잖아요. 그렇지. 투자를 해달라고 구걸을 그렇지.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난감을 한 거예요, 지금. 자존심이 상했구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갔는데. 다 무너져버리고 말한 거예요. 근데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안 되잖아요. 되잖아.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간 거죠. 이야, 진짜 다리방석이었겠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렇죠. 막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그러면은 그때 통역을 나오셨던 분은 네. 한국분이에요. 한국 여행객이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식당을 해서 식당 하시는 예, 나한테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명함도 딱 이렇게 무슨 뱀을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보면 그 느낌 알것 같아. 야, 정말 근데 받는 거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받아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넣고 내가 그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호텔에 와서 짐을 정리하다가 나니까 명함이 나온 거야. 그렇지.
야, 그래서 그걸 꼬깃꼬깃 찢어가지고. 찢었어요? 찢었어요. 그 잘 찢기지도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어.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때까지도 철천지원씨였어요? 그렇죠. 야, 진짜 이게 지금은 창피하고 이렇지만은, 응? 아, 지금 그때 당시에는 네.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자존심에 그랬겠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가엽게 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가엽게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우리 남북 간의 그 어떤 회담을 할 때도 북한에서는 네. 얼마나 기고만장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까지 말 우리 인상까지 써가면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가신 협상하러 나가신 분들은 진짜 모든 게 편안하잖아요. 그 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미지가 됐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북한에서 나서 자라면서 우리는 이기는 것만 배우거든요. 지는 거는 절대 못 봐요. 그렇죠. TV로 우리 지는 거 절대 방영 안 하잖아요. 무조건 이기죠. 영화에서 나와도 북한군은 안 죽잖아요. 그쵸. 죽어도 할 거 다 하고 죽잖아요. 이런 것만 보다니까 북한이 진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어디 가서나 이겨야 되고. 맞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당하고 그렇게 형태가 이질적으로 변화되는 변했죠.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그분이랑 이제 식당에서 이제 통역을 서로 하시면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어요? 안 됐죠. 또 원망했겠네. 북한에서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게 투자 환경이 좋다, 인건비가 싸다, 이거밖에 내걸 거 없어요. 북한 측에 투자한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여기에 함정이죠. 딱 넘어가가지고 북한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함정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건지지 못한 거예요. 함정인 거예요. 한 번도 못 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또 실패를 했었고 또 몇 번을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아,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다녔거든요. 자주 다니셨네. 그러면은 두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언제부터 서서히 내가 생각했던 남조선? 대한민국? 이게 아니었네라고 느꼈던 시점이 언제쯤이었어요? 아, 제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 자신이 좀 궁금해요. 북한에서만 생활을 하다 중국을 처음 나왔잖아요. 나와서 정말 회사 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회사를 일도세우겠다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것도 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죠. 대화를 하고 면담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원했던 걸 이루지 못해요.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대화를 하면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앉아서 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자료를 보는 게 내가 이거 후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하고 거래한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인터넷에 다 올리죠. 다 올려놓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지. 그러니까 점점 이 북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내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기 시작해요. 점점. 그렇죠. 나와서 계속 실패를 하고 들어오면 그건 정말 위에서 내려밀고 들어와서 그걸 스트레스. 끔찍해요. 이런 과정이 답습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다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서히 눈을 예, 북한 사회가 강을 딱 하나 건으면 너무나도 환경이 달라지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해 있는데 예, 단동에서 정말 마음 놓고 정말 반바지에 짧은 셔츠를 입고 밖에 나와서 저녁에 식사를 즐기면서 하는데 강을 딱 건너니까 북한 사람들은 투만 옷을 매트를 짚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 그전에는 정말 그게 그냥 일상으로 그냥 다가왔는데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가면서 이게 그냥 계속 확대가 된 거죠. 계속 보이는 거죠. 네, 확대가 되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고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점점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다니까 일에 내가 좀 흥미를 잃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북한에서는 뭐 해외를 한번 나갈 때마다 뭐 뇌물을 안 주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많은 뇌물을 구해야지 나가는데 북한에서 간부들이 중국에 가게 되면은 원하는 뇌물 중에 물건들 중에 제일 핫한 거가 뭐가 있을까요? 핫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한민국 커피가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믹스? 네, 믹스 오마이 커피. 갓, 진짜? 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도 그 고위급들은 커피를 좀 알아요.
커피 맛을 알아서 커피를 드는데 중간급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커피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커피를. 예. 근데 왜 북한 사람들이 믹스 커피를 좋아하냐면 우선 달달하잖아요. 그렇죠. 입에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그래도 좀 인기 있고 기억에 남는 게 이 커피거든요. 흔히 맛볼 수 없는 커피를 야, 내가 누구한테 만났는데 그래도 커피 주더라. 커피 맛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가장 제일 1등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커피다 하면 또 제가 알기로는 뭐 밥솥? 쿠쿠밥솥?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중국에서 가지고 안 가도 북한 평양에서 능히 구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전문적으로 한국산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녀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보고 돈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하고 매 집을 두들겨요. 아 진짜? 네, 매 집을 한국 판매? 네, 그렇죠. 두들겨서 아 이거 한국산 제품 뭐가 있는데 조용히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들어라 하면 그 다음에 뭐 펴놓고 설명을 하자는데 난 뭐 그런데 참가를 안 하죠. 우리 아내가 그냥 하죠. 흔히 말하는 말가마 말가마라고 해요. 평양에서. 그러니까 북한 가마 밥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 말하는 밥솥.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말가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장판. 개성공단이 진행되면서 이 전기장판이 또 들어왔어요. 한국에. 네. 그러니까 그 2인용을 제가 두 개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개당 120불 정도로 그냥, 예, 그렇게 구입을 하고 쇠고기 라면 같은 건 많고 아, 쇠고기 라면이 많이 들어와요? 네 예, 쇠고기 라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산 제품을 전문을 파는 집이 있어요. 어떤 데 같은 거는 자기네 연락처를 남겨줘요. 공유해서? 그러니까 딱 보고 들어와서 집안 보고 아, 잘 사느라 돈이 좀 있겠다 하는 집들에는 전화번호를 공유를 해요. 우리는 한국산 라면을 계속 주기적으로 구입을 해서 먹었죠. 야, 그러면은 제일 핫한 게 믹스 커피, 네. 라면, 말가마, 쿠쿠밥솥이죠. 네. 그 전기장판. 그리고 귀뚜라미 그 무동력 보이라도. 어머, 그것도 들어가요? 네. 어머, 세상에. 통일거리 시장에서 제가 350불에 구입을 했거든요. 어머. 근데 이게 한국산 제품을 쓰자고 하니까 맞질 않아요, 북한에서. 네. 그 보니까 이 고열탄을 쓰게끔 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연탄을 떼잖아요. 그렇지. 연탄이 고열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열을 내지 못하는데 1년을 딱 써보니까 겉이 다 사가 빠지더라고요. 아, 이게 안 맞으니까 네. 망가지는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는 그 대형 52인치 삼성 TV. 어머, 진짜로? 삼성 TV도 들어가요? 네, 52인치짜리? 네. 대박이다. 삼성 TV하고 벽걸이요? 얇은 거? 네. 그리고 이거 CD하고 테이프식 녹화기 이것도 삼성 거 났거든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적대국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을 하면서 집에 딱 들어가는데 어? 니들이 곧 남주선 삼성 TV가 있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저야 권력이 좀 있었잖아요. 권력이면 다 무마가 되는구나. 한때 북한 평양에서 전자제품을 등록할 때 대한 지시가 내려졌어요. TV 녹화기를 몽땅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TV 등록을 하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체가. 이런 TV를. 그러니까 이게 등록을 할 때 보면은 브랜드를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삼성 거는 못 알아봤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알아보죠. 한국 건 거? 네. 그러니까 난 떼질 않았어요. 브랜드를 떼질 않고 세관도 그대로 통과시켜거든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브랜드를 떼게 되면 그 상품적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잘 사는 돈이 많은 집일수록 이 한국산 제품을 넣는 것을 하나의 또 좀 그렇게 좀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네,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제품, 전자제품이 좋다는 게 다 인정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다른 손님들이라든가 왔을 때 집안에 딱 52인짜리 삼성 TV를 딱 봤을 때 어떤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는 말을 못하죠. 이 TV는 어디 거가? 아니요. 그 보면 다 알죠. 북한 사람. 알아요? 네, 아는데 그러니까 처음 보죠. 그렇게 큰 TV. 또 이, 얇은 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자기네 이 생활과 너무 차이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전질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발을 선뜻 짓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너무 잘 사는 집이나 진짜 너무 그 높은 고위 간부의 집 그 가게 되면은 거부감이 생겨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신설을 해요. 누가 우리 집에 와보고 너무 이렇게 좀 화려하니까 예, 사니까 신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여유를 받아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아, 그 생활, 이런 수준을 생활을 할까?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주말마다 그냥 식당에 갔거든요. 옆에가 진달래 식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진달래 식당과 운반 식당은 제일 고급한 식당이거든요. 얼마예요? 한번 들어가 드시는데. 우리 가족 같은 게 먹으려면 300불 이상을 줘야 그래도 먹었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300불이면은? 한 6만 원 되겠죠. 36만 원을 네. 한 끼 식사로 가서 드신다고요? 네. 와. 그러니까 북평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이게 마음점이 생기는 거죠. 대박이다. 야, 진짜 이게 저도 뭘 한번 클럽을 하면서 그 네. 방송을 하면서 평양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한 끼 식사가 몇십만 원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든다라고 네. 할 때 설마 뭐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진짜네요. 네. 진짜 놀랍다. 이게 오늘 진짜 제가 같은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계급이 다른 계급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 저는 내가 진짜 북한 사람 맞나? 아니면 이분이 진짜 북한 사람 맞나? 의심이 갈 정도로 정말 신기하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대북 제재를 해도 물밀거래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중국에서 송유관을 이 땅 밑으로